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제2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 8월 무더운 여름 한복판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여름방학, 피서, 바다, 계곡, 시골, 할머니 댁. 누군가에게는 추억여행, 누군가에게는 상상여행이 될 수도 있을 그 어느 여름밤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여름밤 노천명. 앞 벌 논가에선 개구리들이 소낙비처럼 울어대고 산밭에서 오이 냄새가 풍겨오는 저녁마당 한 귀퉁이에 범산덩굴, 엉겅퀴, 다북쑥 이런 것들이 생째로 들어가 한데 섞여 타는 냄새란 제법 도끼가 있는 것이나 그것은 다만 모깃불로만 쓰이는 이외에 값진 여름밤의 운치를 지니고 있다. 달 아래 호박꽃이 환한 저녁이면 군색스럽지 않아도 좋은 넓은 마당에는 이 모깃불이 피워지고 그 옆에는 멍석이 깔리고 여기선 여름살이 다림질이 한창 벌어지는 것이다. 멍석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면 시누이와 올케도 정다울 수 있고 큰아기에게 다림질을 붙잡히며 지긋한 나이를 한 어머니는 별처럼 먼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함지박에는 갓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강냉이가 먹음직스럽게 담겨 나오는 법이겠다. 쑥대뿔의 알싸한 내를 실찬케 맡으며 불부채로 종아리에 덤비는 모기를 날리면서 강냉이를 뜯어먹고 누웠으면 여인네들이 이야기가 핀다. 이런 저녁 멍석으로 나오는 별식은 강냉이뿐이 아니다. 연작간에서 갓 빻아온 햇밀에다 굵직굵직하고 얼숭덜숭한 강낭콩을 두고 한 밀범벅이 또 있겠다. 그 구수한 맛은 이런 대처의 식당 음식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집안에 매캐한 연기가 골고루 퍼질 때쯤 되면 쑥 냄새는 한층 짙어져서 가정으로 들어간다. 영악스럽던 모기들도 아리숭 아리숭 하는가 하면 숲을 기슬그로 반딧불을 쫓아다니던 아이들도 하나둘 잠자리로 들어가고 마을의 여름밤은 깊어지고 아낙네들은 멍석 위에 누워서 생초 모기장도 불면증도 들어보지 못한 채 꿀같은 단잠이 퍼붓는다. 쑥은 더 집어넣는 사람도 없이 모기불의 연기도 차츰 가늘어지고 보면 여기는 바다미처럼 고요해진다. 굴 속에서 배를 짜던 마귀 할미라도 나와서 다닐 성부른 이런 밤엔 헛간 지붕 위에 핀 밭꽃의 하얀 빛이 나는 무서워진다. 한잠을 자고 난 아기는 아닌 밤중 뒷산 폭포새 울음소리에 선뜻해서 엄마 가슴을 파고들고 삽살계란 놈이 괜히 지저대면 마침내 온 동리 개들도 달을 보고 싱겁게 지저대겠다.